방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왼쪽에는 클로젯이 있고, 들어오면 바로 앞에 이렇게 오른쪽에는 침실이 있고요. 침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울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좋은 건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포지타노 뷰를 볼수 있는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침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된게 이제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왼쪽 편에 보면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이쪽엔 이렇게 또 소파가 마련돼 있어서 쉴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또 데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방이 혼돈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방을 바꿨는데, 사실 더큰 방이어가지고 다시 또 다른 방 소개를 해볼게요. 아까 그 방보다 이 방이 조금 더큰 방인데 구조가 조금 달라요. 아까는 화장실 소개를 못했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왼쪽에는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보이는 구조고, 화장실이 좀 굉장히 크고, 아까 거기는 화장실이 조금 이 정도로 크진 않았는데, 여기는 좀더 화장실이 큰 구조고,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지금 살바도레 페라가모 어메니티를 쓰고 있어가지고, 어메니티는 이렇게 페라가모 어메니티, 샴푸, 뭐 컨디셔너, 봅시다. 얘는, 와, 시솔트도 있는 것 같고, 어메니티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칫솔이랑, 뭐지,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어메니티도 있는 것 같고, 뭐 비누 같은 것도 다 있고, 이런 기본 어메니티는 다 살바도르 페라가모고, 나머지는 그냥 호텔 어메니티가 있는 것 같고, 일단 호텔 요 로고랑 이런 플레이가 되게 예뻐가지고, 되게 좋고, 두 명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장실이 되게 넓게 돼 있어서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되게 샤워실도 여태까지 다녔던 유럽의 화장실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런 조명 하나하나도 되게 예쁘고, 드라이어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저희가 일부러 이 포지타노 뷰가 예쁘다고 해서 베란다가 딸려있는 방으로 예약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여긴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뭐 공주 침대처럼 차양이 있는 침대가, 아까 그 침대보다 좀더 넓고, 이렇게 좀더 약간 휴양지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고, 클로젯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면 베란다도 아까 그 방보다 훨씬 넓어요. 열어봅시다. 어떻게 하냐. 지금 문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밖에 보면은 이렇게 엄청 넓게 포지타노 뷰가 딱 한눈에 보이는 베란다가 있는데, 아침 먹을 때 다시 한번 바깥의 뷰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런 느낌이고, 어쨌든 베란다가 엄청 넓어요. 아까 그 방보다 훨씬 베란다가 넓고, 아까 그 방에는 이렇게 선베드도 없었는데, 여기 이렇게 선베드 두 개가 있는 아주 좋은 방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사실 뷰가 굉장히 좋죠? 아주 아주 예쁘고, 그러면 이 호텔이, 짠! 그러면 이 호텔이, 또 배, 저기, 복도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복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복도가 있고, 복도에도 다 이렇게 조각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전반적으로 예쁜 그런 느낌이고, 굉장히 여태까지 갔던 그런 휴양지의 유럽, 느낌이고, 작년에 갔던 그리스랑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호텔 곳곳에 이렇게 조금 굉장히 인테리어도 잘돼 있고, 여기 딱 올라오는 길에 대리석 마감으로 된이 계단도 너무 예뻤는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곳곳에 엄청 예쁜 포지타노 조각품들이 있어가지고, 눈도 되게 즐겁고, 이런 조명 하나하나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보면은 조식은 집에 안으로 가져다 주셔서 베란다에서 밖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식당도 구비가 되어 있고 식당도 되게 예뻐요. 여기가 이제 딱 들어오면은 로비 에어리안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대리석 계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고 내려가면은 주변에 이렇게 뭔가 포지타노에서 팔만한 욕구 그런 상품들도 같이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되게 예쁘다. 메이드 인 이탈리 제품들이 있고 여기가 호텔 위치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희가 관광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1분 거리에 이 호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이드님이 호텔 위치가 너무 좋다고 하셨을 정도로 호텔 위치 너무 좋고 나가자마자 포스타노 뷰가 장난이 아니어서 오늘 약간 날씨가 흐린 게 단점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호텔 느낌도 너무 예쁘고 딱 들어왔을 때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예뻤어요. 짠! 이렇게 호텔 투어를 짤막하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it's very easy. 지금 제가 베란다 문 여는 걸 몰라가지고 알려주려고 Okay. Now it's closed. 왔어요. Yeah. Okay. Oh, all right. It's So it's a very easy. sliding door. Okay, thank you so much. 이게 푸시홀풀이 아니라 그냥 슬라이딩 도어였는데 몰랐고 옆방에 사람이 있네. 나오면은 포지타노 뷰 지금 보여드리면 될것 같은데 너무 예뻐. 오늘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진짜 밝으면 더 예뻤겠다. 너무 예쁘다. 포지타노가 숙박비가 좀 비싼 게 굉장히 큰 단점이긴 한데 다들 왔던 사람들이 몇박 묵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좀 숙박을 하게 됐는데 너무 예쁘네. 너무 예쁘네요.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오히려 약간 물안개가 껴서 조금 더 좋게 생각하면 눈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진짜 호텔 투어를 마쳐보고 내일 아침에 조식을 또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은 체크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먹는 형태인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너무 예쁘다. 포지타노가 야경이 예쁘다고 해서 한번 나가서 야경을 구경을 해보려고요. 지금 베란다에 나오니까 이렇게 포지타노 뷰가 펼쳐져서 너무 예쁜데 알고 보니까 이 호텔이 굉장히 위치도 좋아가지고 레몬 소르베 먹는데도 근처에 있고 평점 좋은 파스타집도 바로 앞에 있고 되게 가게들도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포지타노의 야경인데, 포지타노가 또 야경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예쁘네. 또 이렇게 기록으로 야경을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불을 켜봤습니다.